힘든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옳은 짐과 나쁜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죄의 짐이나 의심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주님은 그 짐을 옮기실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높은 사기와 건전한 충동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포기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지워진 짐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피곤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멋지게 시작하더니 적골이 모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당신은 너무나 많은 짐을 혼자 다 지고 왔습니다. 이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어깨에 그 짐을 지우십시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짐을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동료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그 짐은 가볍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 짐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